일단은 지금 요 영상에서 맞춰서 할 거라서 크기를 오른쪽 클릭해서 New Sequence From Clip 지금 159번 회전관람차 영상에서 New Sequence From Clip으로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제 뭐 이런 이제 상태인데 제가 이제 손으로 들고 찍어가지고 흔들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좀 안정화되게 해볼 건데요. 전체를 다할게 아니라, 요 시간만 해볼까? 오케이. 앞에 6초까지 잘라낼게요. 네, 6초에 잘라내고 6초에서 앞부분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이걸 그냥 좌측으로 이동해서 그 이펙트 창에 워프라고 치시면은 웨이브 워프 말고 워프 스테빌라이저라고 나와요. 자, 요거를 예, 적용을 끌어서 비디오에다 적용을 하면은 바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아래 그 워프 스테빌라이저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은 여기 타임 리메이닝 해가지고 시간이 퍼센트 진행이 되면서 67, 78, 뭐 85, 예, 99 안정화 작업 스테빌라이징 들어가죠. 이게 영상이 그래도 좀덜 흔들리게 찍으면은 분석이 더 빨리 돼요. 근데 영상이 좀 지저분하면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재생해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움직임이 부드럽게 나오죠? 요 부들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되게 스무스하게. 네, 여러분의 손떨림을 수전증을 커버해 줄수 있어요. 신기하죠? 요거는 이제 화면이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배경 안에서 이렇게 촬영했을 때까지 범위를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막차 타고 막 이동하던가 아니면 패닝샷이라든가 배경이 많이 변하는 거에는 좀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프레이밍이라고 있을 거예요. 프레이밍, 스테빌라이즈, 크롭, 오토스케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세 가지 작업이 그냥 원터치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까지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스테빌라이즈 온리 상태는, 이렇게 지금, 영상을 얘가 이렇게 좌우상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방향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동해주면서, 대체적으로 중앙 부분이 좀 안정되게 보이도록 해줘요. 네, 보면 이렇게 까만색 여백들이 나오죠? 그게 스테빌라이즈 작업이고, 크롭은 이제, 가장자리 삐져나가는 영상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크롭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확대가 필요한 거죠. 오토 스케일로 확대까지 해서 원본보다는 살짝 커지게 되는데, 여기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오토 스케일 지금 103.1. 그래서 3.1% 정도 영상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로 맞춰주게 되죠. 요거는 이제 범위예요. 스케일 뭐 최대 150%까지만 뭐 확대해라 뭐 이제 그 범위를 잡는 거고 뭐 안에 이 안에 값은 뭐 그렇게 수정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지진 난것 같으면은 반드시 해줄 필요는 있겠죠. 자, 요거를 얘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수평선이 되게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해요. 일단은 시퀀스를 열어볼게요. New Sequence From Clip으로 열고
지금 막 배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데 수평선이 막 아래 위로 올라갔다 하죠. 이거를 좀 안정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시간까지. 여기서 지금 카메라가 여기서 약간 바뀌니까 이 시간까지만 해볼게요. 13초까지만 해볼게요. 13초까지만 일단 끊어서. 자, 카메라를 이동하기 전. 자, 이 상태에서. 자, 0초부터 13초까지만. 이펙트 패널에 워프 스테빌라이저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으시면 자동 분석 들어가고요. 자, 진행이 되고 있죠. 390프레임까지 타임 남은 시간 8초. 네, 시간 계산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건 HD 화면인데 FHD가 되면은 시간은 한 절반 정도 더 걸릴 거고요. 자, 일단은 자, 바다 수평선이 아까처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안정되게 찍은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짐벌로 들고 찍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아까는 막 물이 막 수평선이 아래 위로 막 계속 흔들렸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정된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죠. 얼마큼 확대됐나요? 오토 스케일 104%. 예, 4% 확대됐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확대된, 뭐, 요 정도 확대는 뭐 크게 뭐 화질에 큰 영향이 주진 않으니까 뭐10% 이내에서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요 워프 스테빌라이저 여러분이 메모를 해두시고 애프터 이펙트에도 있어요. 예, 에펙에서 다룰 때또 거기는 스테빌라이즈 모션하고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에펙 할때 한번 다시 더 거기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일단은 요 방법대로 그냥 끌어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한 샷인데 카메라가 이동이 좀 많을 경우는 몇번 나눠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요 시퀀스를 요 시퀀스를 이제 다른 작업하는 타임라인에 끌어다가 작업을 이제 2차적인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를 뭐 다른 PC에서 작업하거나 할 때는 렌더링을 해서 동영상을 전달해 줘도 되겠고요.